이제 꽃이 진 자리에 파릇파릇 잎사귀가 돋아나겠죠? 싱그러운 생명력에 저절로 시선이 머무는 계절. 나무의 향기와 감성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고층 아파트와 주택이 모여있는 도심지. 이곳에 나무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판도 문패도 없어서 가끔 지나치는 분들도 계시지만 목공소답게 온종일 나무 자르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만들기 수업 있어서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한 조희정 작가는 뒤늦게 목공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전도유망한 도예가에서 가구 작가로 변신한 셈이죠. 실용성과 섬세한 감성을 담고 있는 그녀의 작품들. 최근엔 우드 캠핑박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드 캠핑박스를 만들게 된 계기는요. 지인분께서 요즘에 낚시랑 캠핑을 즐기시는데 요즘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 캠핑을 많이 다니신대요. 그렇게 서로 캠핑 얘기를 나누다가 아이디어를 얻게 되어가지고 만들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수업이라 목공소에 날리는 나무 먼지마저 반갑다는데요. 준비를 하면서 좀 오늘은 어떤 분들 만나게 될지 그런 부분이 좀 설레고 기대가 좀 되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처음 목공을 접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좀 안전상 문제 때문에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좀 깊어지기도 해요. 앞치마 이제 편하게 입으시면 되시고요. 오시는 길은 어렵지 않으셨어요? 네네. 앞치마가 너무 예뻐요. 블로그를 통해서 우드 캠핑 박스를 알게 되었어요. 특히 재질이 나무다 보니 요즘에 그 감성 캠핑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딱인 것 같아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캠핑에도 쓸 수 있고 또 평소에 집에서 수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용적인 박스가 만들 수 있어서 한번 신청해봤습니다. 이 캠핑 박스만의 좀 특별한 장점이 있다면 바로 여기 간이 테이블인데요. 이렇게 평상시에는 뚜껑 역할을 했다가 이렇게 빼서 펼치게 되면 테이블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캠핑 박스. 실용성도 좋지만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나무 표면을 사포질로 매끄럽게 다듬어줬다면 위치에 맞춰서 타공 작업을 해주고요. 곰팡이 방지를 위해서 무독성 코팅제도 구석구석 발라줍니다. 이제 조립 과정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옆면부터 조립하나요? 좀 쉽고 빠르게 조립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안정적으로 진행을 시켜려다 보니까 옆면부터 조립하게 됐어요. 이게 지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목공 초보자의 마음을 세심하게 배려해준 덕분에 수강생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실력 발휘를 했습니다. 모양이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완성이 되셨잖아요. 한번 상판도 넣어보시고 한번 들어보실게요. 옆에 밧줄도 손잡이도 한번 잡아보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드 캠핑 박스 200% 활용법. 거실 잡동사니도 감쪽같이 정리되고요. 1인용 테이블로도 강추. 캠핑 분위기도 물씬 나는데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예쁜 것을 만들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오늘 참 보람 있습니다. 나뭇가리 너무 좋아서 감성 캠핑에 딱인 것 같아요. 나무 향기 가득한 우드 캠핑 박스 같이 만들어요. 세종시 금남면 대방리. 뒷산이 함박꽃처럼 크다고 해서 마을 이름도 대방리가 됐습니다. 산 아래엔 나무와 인연이 깊은 또 한 사람, 우드 터너
김정석 씨의 공방이 있습니다. 네, 우드터너란 말은 나무를 돌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전통 한국 전통의 그 공예로 보면 가리공예라는 그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우드터너, 외국 말로 우드터너라는 뜻입니다. 가리틀로 목재를 갈거나 깎으면서 형태를 만드는 가리공예. 김정석 우드터너가 나무에 매료돼 작품을 만든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나무의 질감과 색채를 은은하게 품고 있는 다양한 소품들. 나무로 못 만드는 게 없네요. 오늘 뭘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오늘은 나무 반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나무 반지요? 네. 나무 종류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나무 수종별로 나무의 색깔이라든지 섬유질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반지를 고를 때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짙은 갈색의 호두나무는 색감이 고혹적이고요. 강렬한 색을 선호하는 분들에겐 파덕나무가 잘 어울린대요. 튼튼한 반지를 만들고 싶다면 흑단나무를, 취향이 예스럽고 고전적이라면 느티나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떤 나무인가요? 이 목재는 유창목이라는 목재고요. 특징은 초록색깔이 특징이고 강도가 강한 편입니다. 오늘 이 나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유창목으로 선물을 받을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터프하고 좀 거칩니다. 그래서 단단한 유창목을 선택했습니다. 반지 낄 사람의 성격까지 고려해서 나무를 고르는 마음. 이건 분명 사랑이겠죠? 반지 주인은 참 좋겠어요. 반지 만들 건데 오늘 호수 좀 재보자. 호수요? 사이즈가 옛날 때 14, 15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눈치채셨나요? 사실 나무 반지를 처음 만들게 된 것도 지금의 아내를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제품을 판매한 적도 없고 진짜 여자친구를 위해서 처음에는 사실 잘 못 만들었어요. 그때는 각인기도 없었고 손수 이렇게 끌 갖다가 파가지고 각인도 해서 줬었는데요. 진짜 처음에는 저도 반지를 나무로 만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해서 만들게 되었답니다. 맨 처음 반지가 좀 많이 얇아서 지금은 부러지긴 했는데 제가 너무 소중해서 그 부러진 채로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나무가 뭔가 금속 반지랑 다르게 되게 따뜻한 느낌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다른 반지보다 더 소중해요. 나무 반지로 사랑을 확인했던 두 사람은 다정한 부부가 됐고 남편은 결혼 2년 만에 다시 아내의 반지를 만듭니다. 임신 축하 선물을 준비하는 거라 고마운 마음을 더 듬뿍 담는 중이래요. 와, 나 맨날 받기만 하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 처음 봤는데 이거 얼마나 걸려? 이거? 지금부터 5분 정도? 5분? 총 한 15분 정도 걸리네요. 고수시네요. 와. 우드터너 남편에겐 아내가 VIP 고객이 아닐까요? 유창목 반지에 오일까지 부드럽게 발라주면 나뭇결은 멋스럽게 살아나고 반지는 더 견고해집니다. 두 사람의 사랑처럼 말이죠. 아까 터프하다고 한 거는 네. 장난이었고 이 나무가 치유의 나무를 가지고 있어지 이 의미를 그래서 여보한테 선물해주고 싶었어. 점점 초록 색깔로 변할 거야. 자. 우와. 예쁘다.
고마워요. 그래요. 와. 제가 사실 임신하면서 결혼 반지가 잘 안 맞았는데 남편이 이렇게 치수까지 재서 예쁘게 만들어주니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나무 반지로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었습니다. 조금 익숙해져 무관심했을 수 있죠. 나무가 푸르게 자라는 계절, 나무가 건네는 따뜻한 감성을 느껴보는 건 어떠세요?